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게임하는 날의 회단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2월 8일 개발사 판타스틱이 오픈한 더 데이 비포 게임. 혹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출시 5일 만에 유저들에게 폐업 소식을 스팀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이 게임을 2021년도 티저 영상을 공개했을 때만 해도 더 데이 비포. 분명한 글로벌 기대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2021년도 당시 그때는 배틀그라운드의 열광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자는 분명 이 게임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존보이 아포칼립스의 서바이벌 게임으로 높은 수준의 그래픽과 퀄리티와 다채로운 서바이벌 요소가 있었고, 그리고 생존을 가로막는 좀비와 생존자들 사이의 협동을 통한 재미적인 요소가 한몫하고 있었다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낙원이라는 게임을 해봤는데요. 솔직히 낙원 게임보다도 어떻게 보면 나은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어요. 낙원은 약간 움직임 자체가 조금 약간 끊김이 있는 조금 로봇 같다라는 느낌이 들지만 얘는 조금 끊기는 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나중에 추후에는 좀 괜찮아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번에 오픈 당시는 실질적으로 플레이는 해보지 못했지만 이렇게까지 왔다는 게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개발사에서 공지를 올렸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치에 충족하지 못한 거 사과드립니다. 우리 능력 내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의 역량을 잘못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아끼고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지난 8년은 정말 환상적인 여정이었습니다. 개발사가 문을 닫으면 더 데이 비포와 프롬 나이트의 향후 업데이트 역시 중단이 됩니다. 다만 게임 자체를 즐길 수 없게 되는 건 아닙니다. 언제가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서버는 계속 돌아갈 예정입니다. 아, 너무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솔직히 게임을 개발하고 발매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까운 다는 생각밖에 안 됩니다. 혹시나 우리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구매를 했거나 이랬던 분들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환불을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게임하는 날의 회단이었습니다.